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가속구간에서 시동 꺼지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가속구간에서 시동 꺼진다고 댓글들이 많이 달래요. 지금부터 제가 시동을 한번 꺼트려 볼 건데요, 꺼지는 유형이 본인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장례 기능은 뭐 학원마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1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 제가 이제 가속구간을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시동이 가장 잘 꺼지는 게 기어 변속을 제대로 못했을 때 꺼집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어 변속은 분명히 제가 수평과 수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수평과 수직. 자, 수평과 수직으로 하라 했는데 여기서 대각선 이렇게 넣어버리면 4단 들어가는 겁니다. 이 4단 들어서 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기어 변속을 해볼 거예요.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저렇게 해서 꺼먹었구나. 그 유형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단으로 이렇게 가속구간을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좌회전하고 나면 핸들을 풀 거예요. 지금 기어를 넣지 마시고요. 핸들이 풀리면 2단을 넣으세요. 자, 2단으로 하시는 학원들도 있고, 여기서 정지하시는 데도 있어요, 학원에. 자, 정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자, 뭐, 속도가 느리니까 정지까지는 안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2단을 넣고 클러치를 확 떼는 경우. 이렇게 떼는 경우. 꺼졌죠? 시도 꺼졌죠? 확 떼면. 왜 확 떼면 꺼지냐면, 자, 2단은요, 속도가 8km 이하에서는 확 뜨면 꺼져버려요. 예. 그래서 여기서 2단 넣고 확 뜨면 안 되고, 자, 2단을 넣었어요. 자, 다시 1단을 가볼게요. 자, 1단 넣고 아무것도 안 밟으면, 자, 몇 킬로 나오는지 보세요. 한 8km 정도 나오죠. 그죠? 8km, 7km. 여기서 확 뜨면 꺼져요. 왜? 8km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클러치를 밟게 되면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중력이 작용해요. 그럼 속도가 한 7km 이하로 떨어집니다. 7km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클러치 확 뜨면 꺼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러치를 밟으면 속도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2단 넣었죠. 속도 내려갔죠. 7km 이하. 그럼 천천히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동이 안 꺼집니다. 네. 그래서 확 뜨면 꺼진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꺼지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꺼지는 이유, 내가 기어를 잘못 넣었을 때. 자, 1단으로 자 이렇게 돕니다. 여기 왼쪽으로 이제 가속구간 아니지만 가속구간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단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만약에 정지했다가 출발했어도 마찬가지, 클러치를 확 뜨면 꺼집니다. 그죠? 10km가 될 때까지는 반클러치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여기서 2단을 넣는데 왼쪽으로 힘을 주고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4단이에요. 이렇게 하면 4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4단 됐기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멈췄다 갈 때도 마찬가지,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10km 다 되면 이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자, 이렇게 4단을 기어를 잘못 넣어서 꺼지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세 번째는 자, 기어 변속을 3단, 2단 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방법이 있죠. 세 번째 방법으로 기어 변속을 했을 때 3단, 2단 넣었을 때 속도가 거의 10km 이상이기 때문에 클러치를 확 들어도 돼요. 자, 확 들어 볼게요. 근데 늦게 들면 또 10km 이하로 내려가면 시동 꺼지죠. 확 들어 되는데 기어를 4단 넣는 분들이 또 많아. 제가 이제 차를 빼러 가보면, 장례 기능 시험 보고 나서 차를 빼러 가보면 4단 들어가 있는 분들이 꼭 계세요. 개 중에.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기어 변속.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 기어 바꾸면 안 되고, 발은 엑셀로 가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예,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었어요. 천천히 들어야 되죠? 10km 이하니까 천천히. 여기서 이제 3단, 2단 넣을 겁니다. 자, 주황색 들로 3단, 2단 넣는데, 3단, 2단. 이렇게 4단 들어간 거예요. 보셨나요? 이게 4단 들어간 거예요. 수평과 수직이 되는데 4선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수평과 수직으로 와야 되는데, 4선으로 들어오니까 4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걸로 많이 꺼져요. 자, 세 번째 꺼지는 이유. 자, 이번에는 제가 보시면, 자, 2단으로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떼볼게요. 속도가 10km 이상이죠. 속도기 한번 보세요. 10km 이상이죠. 3단, 2단 확 들어도 안 꺼지죠. 그죠? 확 들어도 안 꺼져요. 그죠? 왜냐면 10km 이상이니까. 10km 이상에서는 확 들어도 안 꺼진다라는 거. 자, 이번엔 자,
네 번째, 가속 구간에서 속도를 기어변속까지 잘했어요. 근데 속도를 올렸어. 20 이상. 속도를 줄일 때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긴장을 세게 밟았을 때. 예. 자. 자,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었어요. 이렇게. 수평과 수직입니다. 2단 넣습니다. 쭉. 자. 와가지고 클러치 밟고 3단, 2단 확 됐어요. 그죠? 자, 붕! 20 이상. 됐죠? 자,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꺼져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꺼지는 거예요. 너무 세게 밟아서. 왜냐면 20 이하로만 줄이면 되죠? 예. 자, 내가 가속 구간을 했을 때, 자, 붕! 20 이상 됐어요. 그죠? 브레이크 살짝만 하면 20 이하로만 줄이면 돼요. 이렇게 20 이하로만. 힐 빼고. 이런 식으로. 근데 확 줄이니까. 이렇게 확 줄일 것 같으면은 클러치를 쓰시는 게 좋겠죠. 클러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예, 브레이크를 너무 무리하게 쳐서.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시동 꺼지는 이유입니다. 가속 구간하고 속도까지 다 줄이고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자, 마지막 꺼지는 이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천천히 됐어요. 그죠? 됐어. 동력 붙었어요. 자, 주황색 들어와서 키어 정확하게 3단, 2단 넣고 딱 됐어요. 자, 부 20 이상. 자, 줄였어요. 속도까지 잘 줄였어요. 그래서 클러치를 밟았어. 자, 클러치 밟고 가는 거 이렇게. 밟고 가는데 속도가 10km 이하죠? 10km 이하인데 여기서 클러치를 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10km 이하인데 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속구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일단 바꾸고 들든가. 그런데 속도가 주는 거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버리고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10km 이하로 떨어졌으면 천천히 들어라. 예. 일단은 4km만 돼도 안 꺼지기 때문에 클러치를 좀 빨리 들어도 안 꺼져. 그래서 가속구간 꺼지는 유형 다섯 가지. 자,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어를 잘못 넣었던, 10km도 안 되는데 클러치를 확 들었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꺼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가속구간을 완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천천히, 그죠? 자, 가속구간 주황색 측정기 됐으면 3단, 2단 클러치 바로 들고 붕 20 이상 줄여요. 자, 속도 많이 줄 것 같으면 클러치 같이 쓰셔도 돼요. 아직 기어 바꾸면 안 돼요. 가속구간 색깔 바뀌면, 자, 2단은 클러치 확대면 안 됩니다. 10km 이하니까 일단 바꾸고 클러치 잘 들고 나가면 되겠죠. 2단으로 나가도 돼요. 단 클러치를 뗄 때는, 자, 클러치를 뗄 때는 10km 이상에서 떼라는 거. 자, 이번에는 제가 1단으로 안 바꾸고 2단으로 그냥 쭉 나가 볼게요.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꼭 1단으로 바꿔야 되냐고. 안 바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바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미리 2단 넣어도 되냐 물어보는데,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속도 컨트롤 할 자신이 없으면 1단으로 넣으십시오. 자, 2단이죠, 그죠? 자, 천천히 듭니다. 자, 기어면서. 자, 채점기 주황색. 자, 3단, 2단 탁 들고, 부 22단. 줄여. 자, 클러치를 같이 쓰셨어요. 이때 2단으로 계속 가도 좋은데, 자, 속도계를 한번 보세요. 10km 이하면은 어떻게 한다?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라. 자, 이렇게 하면 가속구간 끝나는 겁니다. 그럼 2단으로 끝까지 돌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속구간, 자, 감점 먹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으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에는, 자, 가속구간 잘 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